선수는 소위 센스가 좋죠. 네, 센터 선수들 중에 가장 기본기들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 네, 수비 좋고요. 자, 아주 멋진 디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격 예! 성공입니다. 8대5로 우리가 앞선 가운데 네, 처음으로 맞는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였고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저렇게 김연경 선수가 이닥볼을 해줬을 때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예. 김연경 선수가 2단 토스를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우리 오히려 지금은 박정아, 이재영 중심으로 풀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김연경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다른 선수들을 좀 더 도와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김연경 선수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는 김연경 선수한테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연경 선수와 더불어 다른 선수들도 같이 좀 더 해줘야 합니다. 예. 일단은 서로가 분석을 하고 경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도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김연경보다 다른 선수가 공격 옵션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 좀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한테 많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박정아 짧게 네, 넣습니다. 저런 짧은 서브 좋습니다. 네, 비속공의 비네슈. 네, 괜찮습니다. 예. 저렇게 포인이 나더라도 끝까지 수비를 따라가는 모습이면 그 다음에 계속하다 보면 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좋고요. 잘 받았고요. 이동합니다. 네. 타이밍 좋아요. 오늘 박정환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굉장히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네네.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